예배 축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을 환영해요. 자, 오늘도 성경 말씀 속으로 여행할 준비가 되었나요? 네, 자 그럼 출발! 여러분, 제가 어떤 모양의 반쪽을 보여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떤 모양인지 알아맞혀 볼까요? 자, 이 모양은 어떤 모양 같아요? 자, 어떤 모양인가요? 그래요. 반쪽만으로는 하트인지 몰랐는데 반쪽을 붙이니까 예쁜 하트가 완성이 되었어요.
자, 그럼 이 모양은 어떤 모양 같아요? 어? 금방 알았네. 자, 어떤 모양이에요? 맞아요. 별 모양이에요. 반쪽만으로는 별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잘 맞춰줬어요. 자, 반쪽을 붙이니까 아름다운 반짝반짝 별이 완성되었어요. 자, 이번에는 맞힐 수 있을까? 어렵지 않을까요? 자, 이 모양은 어떤 모양 같나요? 어떤 모양 같나요? 자, 어떤 모양이죠? 그래요. 맞아요. 십자가 모양이에요. 자, 반쪽만 보았을 때는 십자가 모양인지 알 수 없었는데 반쪽을 붙이니까 멋진 십자가가 완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반쪽만으로는 완전한 모양이 될 수가 없어요. 나머지 반쪽이 있어야만 멋진 모양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아름다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바로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잠언 4장 2절을 저를 따라 읽어볼까요?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아라. 잠언 4장 2절 말씀. 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말해주어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완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했던 이스라엘의 어른들이 세상을 떠나고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녀들만 남아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도 보지 못했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한 약속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일을 아주 많이 했어요. 그러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백성이 가진 것을 빼앗고 괴롭게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내리셨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이렇게 다른 나라에 괴로움을 당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적들의 손에서 구하기 위해 사사를 보내셨어요. 사사는 이스라엘의 적을 물리쳐서 백성을 구해주는 지도자를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사사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떤 적이 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었어요.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이스라엘이 평안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사를 보내어 구원해 주시는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죄를 지은 뒤에 잘못을 뉘우치고 도와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사람들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이 아닌 돈이나 지식이나 힘을 키워서 하나님 없이도 멋지고 완전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모습이 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고 더 멋져 보이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다른 것을 선택해서는 안 돼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해요. 자, 다 같이 외쳐볼까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해요. 다시 한번 크게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해요. 잘했어요. 자, 두 손 모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할 때 완전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함께 찬양합니다.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